길거리에 크루엘라, 크룡하고 마카들이 막 있네요. 여긴 어디일까요? 여긴 크루엘라 익스피리언스라는 곳이에요. 다미루미가 오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여서 오늘 지인과 함께 한번 방문해봤어요. 들어오자마자 놀이터가 보여서 유혹이 있었지만 우선은 체험을 먼저 하기로 했어요. 다미루미가 처음으로 선택한 이 체험은요, 우선 본인이 원하는 컬러의 크레용을 고르고 그걸 녹여서 또 이렇게 새로운 모양의 크레용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선택한 거는 다이아몬드 반지 모양이었는데요, 다른 분이 했던 컬러가 조금 섞여서 이렇게 컬러가 믹스가 되었네요. 이번에는 물 위에 배를 띄워서 그 길대로 이렇게 가게끔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크루엘라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고, 또 이걸 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어쨌거나 재밌게 잘 했어요. 여기는 크레용을 만드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고요, 또 내가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Today, I'm showing Turk where crayola crayons come from. And we want to show you too. You'll see how crayons get molded, inspected, labeled, and packaged. We'll get some help from a friend. On the button up, where crayola crayons were first made, where it looks like... They did it, and they are in the factory. 재밌지 않아? 재밌어. 아, 저기서 약간 뭐 만들 수 있으셨어? 이 기계는 나만의 크레용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그림을 선택하고요, 내가 원하는 문구를 넣으면 돼요. 그리고 프린팅을 누르면요, 내가 원하는 크레용과 커버가 나와요. 룸이 너무 신기하네요. 다미도 본인이 원하는 그림과 문구를 선택했고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잘 띄웠어. 이번 체험은 옷을 직접 디자인해서 스캔을 하면 나중에 3D로 나온다네요. 다미루미가 만든 옷들이 이렇게 화면에서 패션쇼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크루엘라 익스피리언스에서 지나칠 수 없는 마지막 코스, 기프트샵이죠? 다미루미에게 10달러 안에서 딱 한 개만 사준다고 했어요. 다미는 바로 마카를 골랐고요.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니 당연히 안 되지. 하나만 골라. 사실 크루엘라 기프트샵에 예쁜 게 너무 많아서 하나만 고른다는 건 힘들긴 해요. 더군다나 10달러 안에서요. That's
다음 핑거페인트 써. 이게 파란색이야. 그럼 물이 파란색 된 거 아니야? 틀지도 모르지. 아 그럼 진짜 제시네? 어 제시, 제시네 집. 제시. 어 제시네 집. 어 정시네 집 제시. 다 쇼핑백 하나씩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오늘 저희 재밌게 잘 놀았고요. 혹시 미국에 계시거나 미국에 가실 일이 있다면 크루엘라 익스피리언스 저는 추천해요. 특히 초등학생 정도면 딱 좋아요.